여러분의 손에 나침반이 쥐어져 있고 나침반의 바늘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정북 방향으로 숲속을 걷고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나침반을 확인했는데 가고 있던 방향이 북쪽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늘이 180도 회전해서 남이 북으로, 북이 남으로 바뀌어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여러분 안심하세요. 학자들은 자극의 이동이나 역전이 순식간에 일어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수천 년은 걸리겠죠. 하지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지자기 천이는 지구 역사상 몇 안 되는 거대 재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에 따르면 그 D-Day는 꽤 가깝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먼저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죠. 북쪽이 남쪽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궁금하시죠? 그럼 확인하러 가시죠. 지구 자기장. 지구 자기장은 복잡한 자연현상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지구 자기장은 유체인 지구 외핵을 근원으로 하는 주요 자기장에서 형성됩니다. 용해된 철과 니켈이 대류를 형성함으로써 지구를 거대한 자기 쌍극자로 바꾸는데요. 그 결과 자기력선은 자북극에서 나와서 자남극 주변으로 들어갑니다. 단, 자극은 지리적인 극과 일치하지 않으며 약 10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점에서 자기장 세기를 측정해보면 그 수치는 비교적 부드러운 변화를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구상에는 주변과 비교했을 때 자기장 세기가 급격히 변하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량의 철광석이나 기타 자기화한 암석이 잠든 광석층에 이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곳은 남대서양 자기 이상대입니다. 심지어 여기는 음성, 즉 자기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닌 약해지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자기장층인 자기권이 현저히 얇아져서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어 2007년에는 남대서양 자기 이상대 때문에 글로벌 스타 위성에 오류가 발생했고요. 스카이랩 센서에 오작동까지 일으켰다고 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도 남대서양 자기 이상대를 통과할 때는 관측을 멈춥니다. 또한 이 이상현상으로 인해 국제우주정거장에 쓸 특수 보호장치까지 개발되었죠. 자, 이걸로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되셨을 겁니다. 그럼 진도를 나가볼게요. 지구에는 외부 자기장도 있는데 이는 대기 표면층이 이온화하여 지구 주변에 저온 플라즈마 구름이 형성됨으로써 발생합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풍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태양에 다가갈수록 점점 압축되고 반대편에서는 긴 꼬리를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권이 모든 생명을 파멸로 이끌었을 태양 입자 흐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지자기 역전. 다음으로 이 방어벽이 약해진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해보세요. 큰 재해가 일어날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자극이 이동할 때 자기권은 현저히 약해지면서 지구는 자신을 지킬 보호막을 거의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아주 약한 자기장을 지닌 화성과 지구를 비교해 볼 때 더욱 불안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약한 자기장 때문에 태양풍이 화성 대기를 대부분 날려버려서 황야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화성처럼 될까봐 걱정되지만 지구가 경험해온 것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될 위험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지구를 보면 이 8,300만 년 동안 지자기 역전은 평균적으로 45만 년에 한 번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300만 년 동안 100만 년에 대여섯 번 주기로 역전이 일어났던 시기도 있고 또 다른 시기에는 안정적인 상태가 천만 년이나 지속된 슈퍼크론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규칙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기 역전이 일어난 건
78만 년 전인데요. 브루네스 마스야마 역전이라고 불립니다. 암석이 지닌 자기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 속 자성 입자는 지구 자기장의 자기력선 방향으로 정렬되어 굳어진 후 같은 극성을 유지합니다. 2019년에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와 구마모토 대학,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자들이 이 과정을 밝힌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마지막 역전 현상과 가까운 시기의 용암류 샘플을 조사하면서 역전 과정에는 약 2만 2천 년이나 소요된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십 년일 거라고 생각되어 왔지만 훨씬 더 길었던 것이죠. 즉, 이 시기에 지구와 거기에 살았던 모든 생물은 자기장 방어벽이 매우 약해진 상태에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기장에 의존한 생애 주기를 가진 동물이나 돌연변이에 대한 영향 등으로 몇 가지 생물이 멸종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에서는 장기간의 역전 현상보다 더 자주 일어나는 단기간의 역전 현상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라샹 지자기 회유. 라샹 지자기 회유는 단기간에 일어난 자기 지구 역전 현상인데요. 지질학적인 기준으로 말하자면 비교적 최근인 약 4만 2천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학자들이 이를 인지한 것은 프랑스 라샹 용암류를 조사한 후였습니다. 그 후 뉴질랜드 늪지대에 있던 카우리 소나무를 잘라서 분석했고 그 결과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겨우 250년이라는 기간에 자북극이 자남극으로 바뀌었으며 심지어 220년 후에는 모두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자극 천이 동안 지구 자기장은 평소의 5%까지 약해졌습니다. 이때 지구의 표면은 강한 우주 방사선의 영향을 받아 일부 오존층이 파괴되거나 대기 순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라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거대 동물이나 네안데르탈인의 멸종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들 현상 사이에 관련성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줄 근거는 없지만 당시 지구상에 있던 모든 동물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자기 역전으로 인해 틸라콜레오나 몸무게 3톤인 디프로토돈, 그 밖에도 호주의 거대 동물이 사라진 것일지도 모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극이동에 어떻게 대비할까? 앞으로 자극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어쩌면 이미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죠. 19세기에 자북극 및 자남극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것이 크게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1831년부터 자북극은 소위 말하는 지자기 역전 회유에 의해 1100km 틀어졌고요. 최근에는 그 이동 속도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동 속도는 2000년 시점에는 1년에 15km였는데 2019년에는 1년에 55km까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최근 300년 사이에 자기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지자기 역전이 가까워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인류가 새로운 지리에 익숙해져야 할 상황이 곧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때 지구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새로운 나침반에 익숙해지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자기장을 지표로 삼아 바다를 건너가는 물고기나 거북이, 기타 해양동물들은 고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 적응하는 기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자기 역전은 자기장이 평소의 90%까지 약해졌을 때 발생하는데 수천 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태양 방사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줄 방어벽은 장기간에 걸쳐 약해지고 지구상에 있는 생물은 더욱 많은 자외선에 노출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생하거나 동식물의 물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몇 가지 종이 멸종되거나 인간의 발암률이 증가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태양 플레어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지구 방어력이 낮아지면 태양 플레어가 발생했을 때 인공위성이나 기타 통신 시스템 동작이 중단되거나 지상에 있는 전자기기가 고장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극지 외 지역에서도 더 자주 오로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희망이 될 만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나사는 자극이 이동할 때 기후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리 대단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낙관적인 미래를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리고 보호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 제조 기술의 발달이나 인간 및 기타 모든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긴 적응 기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기역전은 순식간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미래에 올 시련에 대비하고 대처해서 운명을 건 시험을 통과하여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 채널을 팔로우 해주신 것,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SNS에서 공유하여 이 채널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슈퍼땡스 기능을 이용해주신 분들께는 특히나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할 수 있는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네요. 그럼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